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MJTV의 고민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제 석션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날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30번대 석션에 대한 부분이어서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석션으로 제가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어떤 혼자서 어떤 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렇게 플라스틱 석션을 딱 너무 구개 쪽으로 가지 않고 요 구개의 딱딱한 부분 면으로 위치시켜서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식스 앤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세칸이 기구를 전달하고 퍼스트가 이렇게 미러로 환자의 입술을 제끼고 석션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파운그라스보다는 팬그라스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30번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30번대 진료를 할 때는 술자보다 조금 더 높은, 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5cm에서 20cm를 좀더 높게 앉아라 했지만 이 30번대에서는 제 시야가 더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20번대, 30번대는 좀 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 친구가 키가 170인데 지금 섰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시야가. 그래서 이렇게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럴 경우엔 미러와 석션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러를 제낄 때도 요 구각을 피해가지고 요쪽 안에서 미러를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지난번 물어보셨어요. NAOCL을 진행을 할때 석션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 NAOCL이나 이런 엔도 트리트먼트를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러버댐을 걸쳐서 요치아만 딱 나오게 하니까 석션을 하기가 되게 사실은 더 편한데 근데 간단한 어떤 이리게이션을 할때 굳이 러버댐까지 하기에 너무 어떤 절차가 복잡할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석션만 됐을 때이 입술이 환자 눌리게 되고요. 그리고 시야도 전혀 의사의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앞쪽 입술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러로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시야 확보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 앞에 커튼 롤을 하나 이쪽 앞에 이제 삽입시켜서 시야를 더 확보하느냐 이두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를 제끼기만 해도 시야가 아주 크게 잘 보이죠. 그래서 저도 잘 보이고 의사도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구치부, 36번의 구치부 쪽을 진료를 할때또 4번, 5번 전치부 모든 부위를 할때 최대한 미러를 사용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석션 팁과 메탈 석션 팁을 동시에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안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바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석션을, 일회용 석션 팁을 넣고요. 그 다음 메탈 석션 팁을 진짜 치료하고자 하는 그 부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둬서 에어로졸이나 어떤 분사가 되거나 아니면 메탈이 크라운 리무버 하기 위해서 메탈 분진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탈 석션 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두 개의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술자가 먼저 들어가고 어시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먼저 술자가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석션을 할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석션을 잡는 법에서 우리가 메탈 석션을 잡을 때 글라스비 되게 불편할 때가 있죠. 손 움직임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환자의 입술을 같이 당기면서 리트랙션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팬그라스프로 잡으면 힘을 적절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팜그라스프로 이렇게 팬그라스프를 잡을 때는 딱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석션을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직접 우리가 석션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큐렛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칸 서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서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석션을 잡는 게, 팬그라스프를 잡는 경우는 그 부위에 내가 직접적으로 석션을 할수 있고, 리트랙션은 이미 다른 손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팬그라스프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그라스프를 잡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을 부여해서 당길 수 있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술자로서 혼자서 스케일링하거나 아니면 에어로졸을 써야 되는 에어플로우를 쓸 때도 왼쪽 손은 팬그라스프를 잡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 나머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을 잡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 위에서 들어왔을 때 석션이 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야 이렇게 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가이드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다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션을 넣을 때 구각을 너무 자극해서 옆으로 벌려가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분의 구각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 구각을 만지지 않은, 너무 심하게 제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삽입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탈 팁은 바로 그 분진이 날리는 그 직접적인 부위에 저희가 진행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러를 리트랙션 하게 되면 미러의 앞쪽에 놓는다거나 해서 의사의 시야를 조금 더 도와주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미러를 이쪽에 대고 그 앞에 석션을 둬서 내가 석션을 놓는 두 개의 힘을 지지를 받게 되면 제가 손이 막 떨리거나 그런 것도 안 되게 되고, 또는 의사의 미러의 뒤에 놓게 돼서 의사의 시야를 조금 더 크게 확보를 해주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석션을 혹시 제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석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환자 고개가 약간 더 오른쪽으로 취해졌을 때 이렇게도 석션을 해서 혀를 가이드할 수도 있지만, 혀가 전혀 움직임이 없고 버컬 사이드를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약간 저렇게 오른쪽에 치우쳐서 석션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의사가 12시 포지션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가 3시 포지션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전체 이제 손의 포지션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들어가고, 네. 보시고, 전체적으로 머리 위에서 들어가게 되죠. 각도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포지션은 의사가 36번을 진행하니까 시야 확보가 확실하게 되게끔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라이트를 켜니까 좀더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또 다른 오늘 이제 저희가 요런 연습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의사냐에 따라서 이 포지션이 다른데, 또 치료의 어떤 치아냐에 따라서 의사의 포지션이 달라지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한시 영역까지 넘어가는 경우에 어시스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럴 경우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자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선 포지션은 술자가 하게 되는데요. 미러를 먼저 리트랙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시 포지션을 넘어가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어시스트는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와서 진행을 해서 몸이 약간 틀어지겠죠. 일직선 몸이 아니라 약간 더 환자 쪽으로 사선으로 서 있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자리를 잡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으로 전혀 의사의 시야나 어떤 문제를 해결한, 이제 시야를 우리가 가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36번 치아를 우리가 미러를 사용해서 리트랙션해서 항상 구각을 피해서 리트랙션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36번의 메탈 석션 팁을 이제 적용하는 사례이고요. 그 다음은 그냥 메탈 석션 팁만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미러가 그러니까 두 손을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선생님들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지 않으셔서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번 보여드리면 두 개의 손으로 플라스틱 석션과 메탈을 동시에 진행을 할때 30번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가 혀를 포지셔닝을 잡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석션 팁이 조금 더 하방으로 들어가서 많은 물이 고여 있을 때 제거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후방 부위에 놓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탈 석션 팁은 그 직접적인 치아를 치료하는 쪽에 하방이나 그 뒤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서 의사가 전혀 진료를 진행을 하실 때 시야에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석션 이쪽에다가 놓은 거죠. 환자 30번대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일회용 석션 팁을 이제 환자 고개가 움직여져 있는 오른쪽에 물이 더 고여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석션을 이제 하는 방향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랬다가 이제 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혼자 하거나 그럴 때 아까 같이 석션 플라스틱 일회용을 석션 팁을 우리가 그거 이제 입안의 상태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이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6개의 손이 술자인 치과 의사와 세컨과 퍼스트가 있는 6개의 손이 함께 진료를 할 때에 서로 간의 포지션을 또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진료를 할때 어떻게 네 손을 써서 포핸디드 테크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요. 의료진 간의 협의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 술자인 치과 의사든 아니면 치과 위생사든 누군가가 먼저 선 자세를 취하면 후 어시스트에 해당되는 치과 위생사가 되든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되시든 그분들이 치과 위생사 어시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누가 먼저 할 거냐에 이런 서로 간의 그 의견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 치과 의사 후 스텝, 선 스텝 후 치과 의사 이런 포지션을 서로 잡아서 정확하게 시야 확보를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의 포지션이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30번대를 진료하더라도 어떤 분은 영역을 어느 영역에서 할 것인지 버컬 사이드를 할때 직접 눈으로 보고 하기 위해서 아예 1시 포지션까지 넘어가는 치과 의사가 있다면 옆에서 하고 있는 스텝이 어느 정도까지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석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혹시 뭐더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저희가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것들이 있으신데 그 댓글에 있는 내용들 중 저희가 댓글에 답을 달아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제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이제 저희 이 고민 상담소는 원래는 2월 3일인데요. 그게 너무 구정 연휴하고 너무
바로여서요. 저희가 너무 여러분들도 바쁘실 거고, 저도 또한 너무 시간 일정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0일 목요일 또 1시 20분에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